워치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비디오를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퀄리티 좋은 음악인 것 같아서 조이스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소피아 카오의 소울킬러입니다. 아, 이름부터가 멋있지 않습니까? 소울킬러. 이 곡은 크메르에서 여러가지 음악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R&B 소울을 다룬 적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이건 진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충만한 곡이에요. 정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곡들이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곡들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씬에 굉장히 좀 양질의 음악들이 또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비디오를 여러 번 보면서 그 목소리에 취하는 것 같았어요. 이분의 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밤시간을 너무 만족시키는 것 같아.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 카오의 Soul Killer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aka, 어떤 느낌이냐면 누구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뭔가 앤지 스톤 같은 가수의 위켄드 같은 트렌디한 바이브가 섞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올드스쿨 소울이 아니라 진짜 요즘 트렌디한 소울 바이브 약간 그런 느낌? 연출도 진짜 멋있어요, 이거는. 감정을 막 담는 느낌이 아니라 노래를 표현할 때 되게 시크하고 덤덤하게 부르니까 바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건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조이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는 재조명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그런 바이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성도가 진짜 높아. 와, 제가 그간 이제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래도 약간 R&B적인 바이브를 보여주는 가수들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이런 느낌과 완전 아니지. 좀 대중친화적이고 로컬 바이브가 있는 그런 음악들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인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은 낯선 감도 있고 독특함도 있었지.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미국 소울? R&B?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그냥 녹아져 있어가지고 제가 뭐 반다 같은 래퍼들을 통해서는 힙합에 있어서의 그런 크메르 힙합의 어떤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아티스트의 가능성을 봤다면은 소피아 카오한테서도 그런 가능성이 느껴진다는 것 같아, 나한테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ADA 라이징 같은 채널에서 아시안 아티스트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충만하게 자신의 음악을 올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앤지 스톤 같은 느낌도 좀 있어. 네,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런 비디오의 분위기나 음악적인 분위기는 위켄드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왜 날씨로 치면은 비는 안 오는데 구름이 잔뜩 낀 그런 날 있잖아요. 음악이 약간 그런 바이브?
와 이건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그간 크메르 뮤직비디오 보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와 이건 진짜 퀄리티가 너무 높아. 오. 너에게 뉴 플레이버를 찾아다 주겠다는 그 가사가 되게 멋있어. 오, 와, 이건 어떻게 들으면 칵테일이 있다면 칵테일을 한 잔 마신다면 아 이 곡을 한 100배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와, 그 정도로 취하는 것 같아. 그냥 미국 팝 뮤직비디오? 미국 R&B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 와... 와 이 바이브 어쩔 거야. 아 순간 이거 듣고 저 상상해버렸잖아요. 호텔에서 저는 호텔 스테잉 하는 거 좋다고 얘기,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술 마시면서 딱 야경 보면서 이렇게 멍하니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약간 그런 나의 모습을 상상해버렸어. 제가 바이브라는 말을 리액션 비디오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야말로 바이브지. 이게 진짜 바이브예요. 내가 얘기하는 그 바이브. 어둡고 차갑고 시크하고 그렇거든요. 음악이 전반적인 느낌이. 근데 매력이 넘쳐. 세련됐어. 제가 이분의 음악을 많이 들은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바이브는 포지티브리한 바이브보다는 이렇게 좀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바이브를 표현하는 게 더 이분한테는 매력적이고 멋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목소리에서 외로움과 슬픔이 이렇게 막 탁 느껴지는 게 되게 감동이 있네. 감동이 있어요. 사실 요즘이야 R&B나 소울의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확실히 R&B의 느낌도 갖고 계시지만 더 소울 쪽에 가까우신 바이브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옛날 소울은 다이애나 로스나 이런 가수들처럼 막 격렬한 목소리를 내면서 막 흥겨운 바이브를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덤덤하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 이분의 저는 약간 음악적인 세계관 같은 게 좀 투영된 그런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짐작컨대 그래. 이 비디오는 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